칠면조의 깨달음. 닭을 많이 기르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그 젊은이는 마을 시장에서 반려동물로 기를 커다란 칠면조를 사왔어요. 그리고 젊은이는 칠면조를 자기가 닭장에서 기르고 있는 닭들 틈에 놓고 그곳에서 머물게 했어요. 칠면조는 닭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시오. 난 칠면조라고 하오. 앞으로 잘 부탁하겠소. 어머, 저기 쟤는 누구야? 처음 보는 녀석 같은데? 뭐야? 어머, 저 대머리 자식은 어디서 왔어? 저 새끼 여긴 왜온 거지? 아유, X같네. 야, 저 새끼 신고식 좀 하자. 공격! 으아, 그만해. 닥쳐, 이 대머리 새끼야. 아빠 닭들은 칠면조를 환영하기는커녕 신고식으로 칠면조를 무자비하게 쪼고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어요. 칠면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젠장, 난처럼 나쁜 놈들과는 전혀 다르니 이렇게 차별을 받는 거야. 나는 닭이 아니니까 말이야. 이렇게 칠면조는 날마다 폭력을 당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면조는 어느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야, 이 새끼야, 맛좀 봐라! 얼마든지! 알고 보니, 아빠 닭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아빠 닭들은 서로 피를 흘리며 부리로 무자비하게 쏘고 폭력스럽게 발톱으로 서로를 신나게 앓키며 싸웠어요. 이 광경을 보고 칠면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휴, 저 따위 새끼들이 나를 존나 못살게 굴고 자빠져도 저놈들을 더 이상 욕하지는 말아야겠다. 어차피 저 새끼들은 자기네들끼리도 자비를 못 베풀고 인정 한정 없이 싸우고 환장했으니 말이야.